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차장 대포차 시간입니다. 아, 곰차장님 옆에 나와 계세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둘째가 어린이집 첫 등원했다고 채팅창에 남겨주셨네요. 네, 애 얘기를 하고 계셔서 네. 한번 써봤습니다. 네. 사실 자기 등만한 이제 가방을 메고 아~ 가는 사진이 어제 왔더라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뭐 첫 적응 기간이다 보니까 한 50분 정도 있었다고 해요. 아, 50분 있고 이제 퇴원. 네, 데리고 오는. 예, 바로 이제 선생님 보자마자 울고 막 이랬다고 해서 예, 언제 적응할까 뭐 이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이제 좀 제일 힘든 시기는 지나시지 않았나. 막 잠 안 자고. 지금 사실 이제 첫째가 이제 9살이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예. 계속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나이 들면 이제 더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예. 예, 그때는 이제 또 딸들이니까 아빠 싫어 뭐 이런 것들도 생길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래서 또 스트레스도 받고 뭐 저보다는 이제 집사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닙니다. 딸들은 아빠를 좋아합니다. 아, 예. 아빠 사랑은 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좀 놀랐던 게 덴튬이 오늘 진짜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뭐 뜬 종목을 말씀드려봤자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대포차 시간으로 도움을 받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시가부터 올라야 좋은 거지. 뜬 다음에 뭐 거래가 돼봤자 약간 뒷북치기 이런 네. 느낌이겠죠. 그런데 뭐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포차가 뭐 좋은 종목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코너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가면은 이 내용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애 키우는 게 주식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 저희 공부를 해볼까요? 네, 우선 오늘은 현대차와 덴티움 그리고 애니플러스라는 기업은 사실 주요 기업 리포트로 끼기에는 좀 작은 기업인데요. 그래도 이제 내용들이 좀 나와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 외에는 사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하향이 있었고 FNF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이 있었고요.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추가 증설 얘기가 있었어요. 바이넥스는 사실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워낙 또 오랫동안 주가가 빠져서 한번 좀 들고 나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현대차 리포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러시아 이슈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어제 인베스터데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인베스터데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우리 어떤 식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회사의 모멘텀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인베스터데이 하면서 우리가 뭐 증설을 엄청나게 해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현대차 정도의 사이즈의 회사가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디에 증설을 해 그래서 막 매출액이 20% 30% 늘어날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뭐 단기적인 부분으로서의 주가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떠한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세부 전략들이 좀 나왔는지 세부 전략들이 나오면은 아, 이 회사는 내년도에는 뭐하고 내후년도에는 뭐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테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고자 하는 취지로 오늘 예. 현대차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김진우에는 오늘 뭐 현대차 이게 있었으니까 워낙 많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 이제 김진우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들고 나왔고요. 한 번에 몰아서 보고 싶다. 이 얘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을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 좀 살펴보면은요. 이번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기차 쪽에 대한 가속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베스터데이를 하면은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뭐 로봇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미래 사업들을 다 발표할 수도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전동화 쪽만 딱 포커스에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회사가 우리 전기차 쪽에 힘을 실을 거야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년까지 2030년까지 187만 대 만들어서 우리 MS 7%까지 갖게 이게 이제 목표였고요.
그럼 이제 사실 7% 187만 대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뭐 곱해 보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뭐 2억 5천만 대, 3억 대이 정도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회사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26년 17%, 2030년도는 36% 얘기를 했고, 전기차 모델은 총 17종 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EGMP 시설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진화, 그리고 더 전기차에 최적화된 플랫폼 쪽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휴라든지 현지 조달,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EGMP를 개선한 전기차 플랫폼은 2025년도에 개발을 할 것이다. 2025년도까지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회사의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을 2030년에 10%까지 가져가겠다. 지금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5.7%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팔아도 사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뒤에 얘기할 덴티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29%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영업이익률 10%만, 15%만 돼도 시가총액이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정말 주가는 뭐두배 가까이 가야 되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좀 아쉬웠는지를 김진우 수석께서는 구체적인 단기 계획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업종들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굉장히 투명하고 세부적으로 공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뭐하고 내후년도에 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 우리 26년도와 30년도에 이렇게 갈게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배터리는 어디서 얼만큼 조달하는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아쉽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이 방향성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포드가 급등을 했거든요. 전기차 분사라든지 전기차 쪽의 확대 계획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했고, 결국 상용차 업체들의 지금 전기차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현대차도 이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판매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87만 대 만들어서 회사 내에서의 점유율 36%, 그리고 전체 MS 뭐 7%까지 가져가. 물론 이제 여기 7%는 전기차 쪽이고, 전체 회사의 점유율은 이제 조금 더 키워나가야겠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의 힘실은 현대차 얘기였고, 조금 다른 포인트긴 한데, 인천왕반님은 차는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네. 하겠다, 저거 하겠다, 또 이런 얘기한다. 지금 차가 너무 안 나와서 예. 중고차 가격이 뭐말 그대로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 제가 본 기사로는 BMW 올해 나오는 모델은 블루투스를 뺀대요? 빼고 나온다. 아, 뭐 이런 진짜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 10년 전 자동차를 역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예,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애플이나 안드로이드나 둘다 이제 휴대폰 쪽에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고 해요. 블루투스가 아니라 어플이라든지 이제 자체. 근데 이제 자동차에서 이거 지원 안 한다는 얘기는, 야, 반도체가 그렇게 부족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수급 괜찮아지면은 블루투스를 달아주는 건 아니죠? 그건 모르죠. 네. 아, 블루투스 안 되면 좀 많이 불편할 그러니까요, 텐데. 엄청 불편하죠. 네, 사실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덴티움입니다. 그만큼 뭔가 좋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오늘 주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덴티움 오늘 뭐 주가가 워낙 급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서 이제 더 간다 못 간다는 좀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사실 이 임플란트 관련 기업들이 오스 임플란트 사태 이후에 좀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미크론, 왜냐면은 임플란트라는 게 병원에 가서 식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피해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좋아질 만한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안 요소도 있긴 해요. 뭐냐면은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덴티움은 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덴티움이 잘 파는 쪽이 중국하고 러시아거든요. 특히 이제 러시아는
뭐 많이 판다라기보다는 이제 커지는 시장 속에서 회사의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다라는 거고 올해 실적 자체도 기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네, 이겁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왔는데 얼마나 호실적이 나왔냐면은 영업이익이 273억을 시현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무려 58% 상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죠. 1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QOQ는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4분기가 일반적으로 성수기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뭐 약간 이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수술 같은 경우는 추울 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1분기 같은 경우는 원래 또 비수기예요. 덴티움은 왜냐면은 중국에 이제 춘절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오래 쉬어요.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은 쉴 때 한다 이게 아니라 쉴 때 고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플란트의 수요가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QOQ는 떨어지는데 YOY로는 실적이 무려 52%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재밌죠? 왜냐면은 대부분의 중국 내 내수 소비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딸공이라든지 이런 쪽도 못 와서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주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1분기가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덴티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 쪽의 성장 추세와 러시아 쪽의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러시아발 노이즈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회사에 문제가 있을까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경제 제재를 해요. 니네 수출하지 마. 근데 러시아에 다 수출을 안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출 제재 품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사실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네. 리포트에서는 덴티움의 제품은 의료기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아픈데 의료기기도 수출 못하게 이러진 않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없으면 밥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의료기기에 속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되게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루블화 가치 하락이에요. 러시아가 뭐 말 그대로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깽판을 치고 있는 거니까 통화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통화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갑자기 20%, 예. 4년만 지나면 원금에서 더블이 돼요. 뭐 주식할 필요 없죠. 그런 나라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블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아무 소용 없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덴티움의 이 임플란트 제품군들은 그쪽 딜러망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루블화 가치 하락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달러만 결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야 스위프트에서 지금 탈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달러 어디서 구해? 이래서 매출 줄어들면 골치 아픈 거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리포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루블화 가치 하락이라든지 뭐 수출 제한 조치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발생함에도 해도 매출액이 지금 10% 비중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0%가 작은 매출액은 아닌데 그렇다고 회사가 엄청나게 흔들릴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덴티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중국향 매출, 러시아향 매출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덴티움을 좀 이끌고 가는 두 개의 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스위프트 영향을 그러면 보기는 봐야 되겠네요. 덴티움은.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제망에서 퇴출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식으로까지 연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결제도 못하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몰라서 뭐 거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계속 이제 러시아 문제가 장기화되면 여기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뭐 이 심으로 가야 정신이 있겠습니까? 나라에서 전쟁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만큼의 리스크 요인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 리포트는 애니플러스인데 제가 TV를 거의 안 보는데 네, 예. 가끔 보면 이 애니플러스를 보는데 이 TV 그 채널 맞는 맞아요. 거죠? 그 일본 만화 이런 것들도 여기서 많이 하죠. 네. 제가 저도 이제
만화 이렇게 틀어주면서 돌리다가 이런 만화도 해? 싶을 정도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제한이 걸려 있는 만화들 아, 그런 네. 만화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애니 플러스가 맞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은요. 네. 아까 이제 주가 안 봤는데 덴티움도 한번 볼게요. 네. 덴티움은 오늘 뭐 주가가 가장 세게 올라오고 있고 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시가권 그러니까 15%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방송하는 동안 약간 오버슈팅이 나왔던 것 같아요. 19%까지 분봉 차트 보시면은 네, 딱 9시 20분에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긴 나왔네요. 뭐 좋은 흐름이죠, 이 부분은. 그리고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정말 작년도에 좋았어요. 보시면은 그렇네요. 1,600원짜리가 뭐 장중 7,000원까지 갔었으니까 한 4배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3, 4배.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자료를 보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애니플러스는 방금 말씀주셨듯이 애니메이션 방영을 하는 채널을 보유한 기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애니메이션을 판권? 그렇죠. 예. 사와서 방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유통하는 유통판권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작년도에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올해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아 목표 주가 요거는 제가 실수했어요. 예, 목표 주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21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20년도에 영업이익 10억 적자였습니다. 영업 손이 나왔었던 기업인데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3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 좀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왜 실적이 좋았는지 보니까 애니메이션 매출액이 79%가 늘었고요. 기타 사업 부분이 이 회사는 이제 전시 쪽과 드라마, 전시장과 드라마 두 개가 있어요. 요쪽이 무려 매출액이 1600%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원래 잘안 하다가 작년도에 해서 이제 크게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굿즈 쪽도 65%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 방영하고 굿즈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전 사업부에서 모두 다 좋아졌다라는 거죠. 왜 좋아졌냐를 이제 보니까 OTT라든지 이런 쪽에 공급하는 애니메이션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방영을 얘네 채널에서도 하지만은 OTT 쪽에도 하는데 그 국내 판권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일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OTT 쪽의 성장이 돋보였고요. 드라마 쪽 같은 경우는 예, 이 옷소매 붉은 끝동. 네. 이게 보셨나요, 혹시? 저는 드라마는 잘안 예, 보시죠? 사람이 나오면 잘안 봐서. 예, 저도 사실은 예. 드라마를 잘안 봐서 한동안 못본것 같아요, 또. 예전에 이제 막다 넷플릭스 가입하고 찾아보다가 드라마 안본지 한참 된것 같은데 인기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작년 MBC였죠? 예, 제가 안 봐서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예. MBC 드라마가 진짜 몇년 동안 계속 죽었어요. 한 번도 성공을 못 했습니다. 특히 힘줬던 드라마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대박이 났죠? 근데 이것을 만든 회사가 애니플러스의 자회사인 위메드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올해는 그럼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작년도에 기저가 높아서 저는 이제 조금 불안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좀 불안하게. 왜냐면 오스메가 워낙 흥행을 했으니까. 네. 근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드라마가 한 편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전시장이 원래 3개 운영하는데 전시장이 4개가 돼요. 거기에 전시장 같은 경우는 뭐잘 아시다시피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또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올해도 영업이익 189억까지 늘어나면서 작년에 13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올해도 한40% 이상의 성장을 보일 만한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애니플러스 한번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진격의 거인. 저는 알죠. 이제 최종장 전까지는 이제 저도 봤는데 예. 뭐 최종장 볼까 생각 중이에요. 애니메이션 작화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예. 볼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 하여튼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진격의 거인 그리고 옷소매 붉은 끝동 이것이 애니플러스의 대표작이다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숫자는 네. 늘어나는데, 위드 코로나에서 다 밖으로 나가시면은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짧은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러면은 OTT가 애니메이션 판권을 채널을 이제 안 살까? 뭐 나간다고 해도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국내 쪽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타 주요 리포트들 살펴볼 텐데요. 뭐, 목표가 하향이 나온 것도 있었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주가 한번 간단하게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저는 사실 FNF가 오늘 이 뉴스가 있어서 조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액면분할 결정 때문에 다들 괜찮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워낙 덩치가 크잖아요, 사실. 80만 원짜리 주식,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 난 20주 가지고 있어. 이러면 약간 주식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예. 주식 뭐 가지고 있냐? 뭐, 저한 20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 주식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잘. 근데, 뭐, 5대1 액면분할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필라가 액면분할하고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주가는 좀 움직이지 못한 것 같아요. FNF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효성 첨단 소재, 예, 좋은 뉴스가 있었죠. 예. 탄소 섬유 관련, 그리고 바이낵스 같은 경우는 워낙 주가가 오래 빠져서 들고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무려 8%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LG는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는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 기업들은. 예. FNF는 말 그대로 액면분할 결정을 했고, 저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 유동 비율도 낮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 비율도 워낙 낮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당장의 주가 흐름은 아니겠지만은, 회사가 어느 정도 상반기에 또 중국에 이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왜 그럼 지금 못 움직이느냐? 얘는 다들 힘들 때 혼자 좋아서. 안 빠져서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바이넥스라는 기업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예, CMO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도에 약간의 이제 생산 문제가 좀 발생이 돼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CMO 쪽, 그러니까 CMO가 우리가 승인받은 약들을 대규모로 만들어내는 시료 생산이 있고요.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할 때에 사용되는 이 시험용 시료가 있습니다. 계속 시료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 약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약의 원료라든지 이러한 시판이 들어간 약들이에요. 근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짜잘한 약들, 그러니까 시험하는 약들의 시료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걸로만도 성장을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바이오 업체들 워낙 많아졌고 신약 개발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CMO뿐만이 아니라 의약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증설이 올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LG는 사실은 목표주가 왜 하향했냐면은 중요 자회사 LG화학과 다음에 LG 전자 등 주가가 최근에 안 좋습니다. LG 엔솔. 엔솔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 주가가 워낙 안 좋아서 목표 주가를 하향할 수밖에 없다. 언제 좋아지느냐? 자동차 쪽 판매 회복. 사실 LG라는 회사가 자동차 판매 회복이 돼야 주가가 좋아진다. 이건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이상한 내용이 돼버렸어요. 불과 한 2년 만에. 근데 그렇게 이제 변화된 회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될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추가 증설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완공, 3개월 정도 빠르게 완공 공시를 했고, 원래 이제, 23년, 뭐, 한 하반기 정도? 이 정도 예상됐었는데, 그게 좀 당겨졌고요. 500톤 또 추가 증설이 됐습니다. 공시를 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탄소 섬유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효성 첨단 소재가 수소 관련 대장주였는데 최근에 수소 관련 얘기가 너무 들어가서 주가가 좀 별로인데 대선 끝나고 나면은 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리포트였기 때문에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타 주요 리포트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권 차장님 고생하셨어요. 네.
네, 오늘도 대포차 종목 7가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